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2일 아침 5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열매의 마, 하늘마라고도 하죠. 어떤 분들은 우주마를 하는데, 열매 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마의 효능, 이런 게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열매 마를 제가 심고 키우는 이유가 근위제,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다른 효능도 많지만은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에 자가 소용을 먹는 대표적인 제 개인 양식입니다. 저는 마를 삶아서 겨울에 제가, 겨울에 계란, 그리고 이 마, 열매 마,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블루베리, 복분자, 아로니아, 그리고 바나나, 우유, 요구르트 이렇게 갈아서 만든 즙, 즉 과일 주스와 이 열매 마는 삶아서, 계란과 같이 계란과 열매 마는 삶아서 그렇게 제가 먹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가 소비용 겨울 양식인데, 금년도엔 좀 제법 많이 심었습니다. 열매만을 심고 키우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하우스를 만들어서 아주 높게 터널형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 망을 짓듯이 이렇게 망을 만들고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말을 키워보니까 굳이 넓게 심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좁게 심었습니다. 좁게 이 많은 덩굴성이 돼가지고 서로 덩굴을 타고 해서 이렇게 덩굴이 나와서 적당히 그냥 가만만 놓으면 또 자기들끼리 덩굴을 타고 해서 나중에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이 마디마디 열매가 달립니다. 이 마는 보시다시피 이런 마디에 보면, 제가 마디를 들어볼게요. 지금 마가 달리고 있는데, 마디마디 이렇게 마가 달립니다. 잎과 줄기 사이에. 이게 9월달쯤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9월 이렇게 마가 달립니다. 달리면 생산하게 되는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춧대를 활용해서 제가 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춧대를 이렇게 좀 짧게 박았습니다. 대략 한 1m 정도 박았습니다. 고춧대를 박고, 그리고 이 마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우스 밴딩끈, 이 밴딩끈을 이렇게 고추대에 두 바퀴 이상 감아서 무게가 돼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감아서 팽팽하게 또두 줄로 쳤습니다. 두 줄로. 이렇게 해서 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두 줄을 치면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끈이, 이렇게 줄기가 옆으로 쳐지고 할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사이에 살짝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고정이 되고 해서, 물론 연습들끼리 서로 엉키고 해서 잘 크지만은, 그래도 밑으로 쳐지고 할때
에, 문제는 이 많은 누가 좋아하느냐? 고라니가 좋아합니다. 에, 고라니가 순을 잘라먹고 잎을 따먹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한 번씩 늘어진 것은 두 줄로 하면 사이로 살짝 끼워주면 되니까 관리도 쉽습니다. 에, 오메가면 한 번씩 툭툭. 그리고 이 많은 열매 많은 병해충도 강합니다. 병해충도 강해서 특별히 고라니 외에는 유해를 끼치는 유해조수나 병충해가 없습니다. 뭐 간혹 이렇게 좀 뭔가 좀 뜯어 먹어도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이렇게 놔두면 저절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만원 키로에 마트에서 만원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럼 농가에선 수치 가격이 한 7, 8천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이렇게 심으면서 저는 공간 활용을 늘 합니다. 이 많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 달리는데 제가 높이는 이렇게 한 1m 이상 높이 달았는데 딱이 좋게 저는 또이 밑에 공간에 이 말을 키우는 밑에 공간은 또 왠지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뽑아냈는데 일부는 이렇게 밑에는 상추, 예, 상추도 심어서 키웠었습니다. 상추 아직도 일부 남았는데요. 아 지금 뭐 먹다 남은 상추. 요즘 이 상추를 닭이 먹습니다. 닭. 예, 저도 좀 일부 먹지만은 이렇게 키우는 상추는 뽑아서 하루에 두 포기, 세 포기씩 우리 꼬꼬닭 하우스에 닭한테 주고 있습니다. 닭한테. 이렇게 그 농장에 작은 공간만 있으면 아유 좀 깨가 이제 아직 꼬투리를 잘라 가지고 위에 꼬투리까지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망실망실. 예, 몽실몽실 망실망실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키우고 있고요. 이 참고로 말은 이렇게 입도 식용이 가능하답니다. 아, 살짝 데쳐서 뭐 쌈도 싸 먹는다는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이 마잎은 고라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닭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 잘라서 닭을 주면 아, 좀 심한 표현하면 닭이 거의 환장을 합니다. 대단히 잘 먹습니다. 닭이 못 먹는 풀이 없지만은 특히 이 마잎 엄청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말을 저는 이모작 개념으로 지난번에 제가 옥수수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요. 옥수수 설명드릴 때또 이렇게 그 울타리망 바로 옆에 울타리망을 지지하는 파이프 바로 밑에도 제가 말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타리망까지 거의 타고 올라갔는데요. 인수도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옥수수를 수확하고요. 옥수수 대를 위에 수꽃만 대부분 제거하고 밑에는 올해는 그냥 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를 옥수수 다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모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모작. 저는 늘 이모작 기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모작으로 키우려고 울타리망 옆에도 제법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도 제가 말을 좀 심었는데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에도 제가 망을 두골 지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심었습니다. 이쪽은 아예 제가 지난해 그 말을, 아유, 지난해 마줄기 일부 보이죠? 예, 말을 심었던, 그리고 끈도 그대로 재활용입니다. 망도 그대로 재활용. 아, 다시 로타리 치고 망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했고요. 이쪽은 또, 고라니가 제법 많이 뜯었습니다. 예, 고라니가 많이 뜯어먹어서 이렇게 조금 부실해 보이는데, 그래도 가을 가니까요, 요 위에 나름 살아남은 녀석들이
이제 이줄 위쪽은 형성되고 나면 또 제법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 고라니가 뜯어먹어서 이렇게 다 뜯어먹어서 망한 것 같은데, 고라니가 다행히 줄기는 뜯지 않고 잎만 골라서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부위에 있는 잎은 고라니 주고, 와, 위쪽은 그래서 제가 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모작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위쪽은 말을 키우고 아래쪽은 이렇게 삼층파, 뭐 이층파라고도 하죠. 이렇게 삼층파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은 이렇게 파를 키우고 위쪽은 마, 그러니까 1층에는 파가 살고 2층에는 마가 살고 있습니다. 파와 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 이렇게 키우는 중에 파하고 마만 살면 좋은데 이런 풀, 이런 방동산이죠. 이런 풀들도 엄청 삽니다. 제가 어제 퇴근해서 풀가의 전쟁을 한번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풀 무더기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풀가의 전쟁을 했습니다. 아, 이 풀을 뽑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조선낫, 낫으로 합니다. 낫으로 하면 홈이라 하면 뿌리에 묻은 흙을 많이 털어야 되는데, 낫으로 하면 낫으로 그 뿌리 부분을 거의 자르면서 풀을 뽑으면 풀을 좀 덜, 흙을 좀덜 틀어서 나름 좀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 이쪽에 무성한 2층파는 지난해 심은 겁니다. 먹다가 다못 먹어서 다시 위쪽을 잘라내고 새롭게 줄기 받은 건데요. 잎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그리고 이그 열매 많은 종자는 뭐 어떤 분들은 쪼개기도 한다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말을 나중에 가을에 수려오기 전에, 이게 아열대성입니다. 스릴 맞으면 안 되고요. 수려오기 전에 다 수확을 하는데, 먼저 익은 것은 먼저 따고 나중에 익은 것은 수려오기 전에 다 따는데, 따면서 마 씨앗이 9설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것들은 먹기도 곤란한데, 그런 녀석들 모아놨다가 다음에 종자로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를 마늘 같은 경우는 심을 때 종자가 굵고 씨알이 튼튼한 녀석을 심으면 잘 크는데, 이 녀석은 그 말을 심고 뿌리가 성장해서 뿌리가 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기가 무성하게 자라면 되니까 땅만 좀 비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비배 관리, 즉 가뭄이 있을 때 그때는 물을 좀 주어가지고, 저는 보시다시피 모든 그 저렇게 그 복분자라든지 고추, 토마토 이런 모든 물다 이렇게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주면 특별히 자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나중에 종자는 먹다가 남은 찌꺼기, 짜잘한 거, 그런 거 심으시면 됩니다. 굳이 굵은 거 심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자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하나 더 심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요 기둥 옆에 좌우로 제가 심었습니다. 결국은 좌우로 더 심었기 때문에, 여기 또 종자가 보이기도 하네. 일부 지난해 심었던 종자 아직도 썩지도 않고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살짝 심었기 때문에 마침 보이네요.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마는 나중에 수확해서 보관할 때 굳이 냉장 냉동 보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열대성 기후의 그 작물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얼지 않는 곳.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하지 않는 방에 그냥 박스에 담아서, 박스가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공기가 유통되도록 그래 심어둡니다. 그리고 이 파종은, 심는 시기는 이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심으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심으면 도리어 피해를 보니까 지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 4월 달. 저는 고추 심고 난 다음에 거의 고추 심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심었습니다. 그래 심으면 성장은 좀 늦게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따라 붙습니다. 다 따라 붙고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니까 열매 마 한번 키워 보시고 관리 크게 할거 없다. 이렇게 처지는 줄기만 한 번씩 이렇게 감아주면 저절로 자기들끼리 잘 삽니다. 오늘은 열매마 이야기,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건이제 열매마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이모적 개념으로 1층에는 키 낮은 거 키우고 2층에는 나중에 말을 달아먹는다.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한 날 되시고 오늘도 부지런한 해가 떴습니다. 건강한 날 되시고 늘 행복하고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